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플 라이프라는 노래를 녹음한 현장에 찍으러 가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고운 바람결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오늘 심플라이프 네. 녹음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 다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예, 할게요. 저해 아래, 저해 아래 저들 아래서 내가 하던 모든 일들 새로울 게임. 뮤지컬 곡도 아닌데 이거 뮤지컬 느낌 나게끔 해달라 하셔서 뮤지컬 느낌 나? 1절 이렇게 2절 이렇게 우와 이거 어려운 곡이야.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뭐 웃겨서 없어. 너무 좋지. 네, 없습니다. 너무 좋아. 그냥 녹음 사실 끝났어, 내가 봤을 때. 뭐야? 지. 여러분 지금 네. 퇴근을 빨리 하고 싶은 직장인들이에요. 그냥 저는 취지가 이 삶을 사는 너는 꼭 이 삶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치열한 사람, 특히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천들. 아, 그런 걸 응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찬양 막 거기에 그렇게 들었던 것도 진짜 크레이지. 프레즈부터 해서 그 연달아 세 곡 그래도 위로받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가 위로받아야 돼요. 특히나 이 감정선이 민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심플라이프 뮤직비디오잖아요. 네네. 혹시 이것도 저번 것처럼 그림자 있군요. 네. 저번 것처럼 혹시 준비를 이렇게 막 하셨나요? 안무 창작? 네. 좀 러프하게 좀 회의를 감독님이랑 해서 창작을 해갖고 좀 여기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많이 해서 한 사람이 뭔가 천사가 됐는데 날아가는 느낌에서 예수님의 그런 느낌 갔다가 다시 인간이 너무 길어요. 이런 느낌으로 왜 원피 원피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요? 네. 아, 저는 급하죠. 현대무용. 알겠어. 오케이. 오. 심플하니까. 심플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심플해야 되는데 머리 힘이 너무 좋아. 오. 오. 김피 심플 라이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달을 놀더라도 아무 걱정 없는 집 밖에서 안 나가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집 밖에서 안 나가요? 어디로 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는 삶 이런 인터뷰 안 하는 거 어린 나이부터 뭐 연애하고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주셨으면 그 많은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서 바쁜 것도 순종 심플일 수도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미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왔는데. 네. 그 저번에 이제 심플라이프 뮤직비디오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끝까지 못 있어서. 아. 네 진짜 좀 쉬운 게 있어서.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미선님이 생각하는 심플라이프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가사 쓰신 분이 생각하신 건 전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도사요? 네, 전도사 말씀을 가지고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예. 아. 네, 그런 것처럼 해와 달 뭐 그 모든 아름다움 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하지만 네, 하나님 덕분에 인생이 어떻게 심플하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다가 가사 내용이거든요. 아. 어, 그거에서 좀 저도 아무래도 접목시켜서 생각하게 된 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가 심플 라이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미리 찍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참 사소한 거지만 많은 감독님들하고 예. 도와주는 많은 서포터분들하고 현장에서 도시락 까먹는 그 기쁨 그리고 뭐 어떤 이 앵글에서 너무 예쁘게 나온 걸 보면서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나? 그 소소한 어떤 결과물이 아름답게 아직 나온 걸 못 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아 바람 많이 분다 하면서 기뻐했던 이 소소한 것들이 또 저한테는 촬영 현장에서 이게 심플하지만 이게 행복이다 라고 좀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